남편이 밖에서 사업하다 힘들면 누굴 찾아와요? 처음부터 나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 맨 먼저 누구의 아내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니하고 육체적 관계하면서 동물적 근속으로 잘 지낼 때는 서로 참 좋았는데, 내가 진짜 깝깝할 때, 깝깝하고 누가 깝깝해요? 내 영혼이 깝깝하고 지금 힘든 거잖아요. 육신이 깝깝한 게 아니거든. 그럼 내 영혼이 진짜 힘들어서 왔으면 이 깝깝함을 풀어줄 사람이 벌써 맨 먼저 뭐냐면 1차 담당자가 내 아내인 거죠. 이 아내가 내 깝깝함을 지금 풀어줘야 되는데 아내한테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아내는 하나도 모르겠다네. 남편이 힘들어 보이니까 또 옛날처럼 어떻게 된장 맛있게 끓이고 갈비찜 해놓고 이렇게 그죠? 갈비찜 끓여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 육신에는 도움돼도 내 영혼이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니까 남편이 어떻게 돼? 아, 내 아내한테는 뭐 얻을 게 없는가 싶어 다른 데를 또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헤매는 거라. 이렇게 영혼이 성장하는 데 도움돼야 되는 거지 서로 어떻게 동물적 본능으로 해야 살아간다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간다 해가지고 그게 잠시는 좋을 수 있어도 잠시는 좋을 수 있어도 나중에 되면 어떻게 내 영혼이 힘들어질 때는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소통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요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옛날에는 통계가 10쌍 결혼하면 7쌍 이혼한다 했는데 지금은 더 넘어섰겠죠 그죠? 그죠? 한 쌍이라도 제대로 살아가면 다행이라. 살아가는데, 그냥 남의 눈치 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겠지 뭐 하니까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거래. 억지로 살아가는 거지. 지금 부부 관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로 도장 딱 터지고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이혼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마음이 따로 놀거든. 그죠? 그럼 이거는 한 집에 산다는 것뿐이지 그냥 호적으로 딱 해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죠. 신은 그걸 딱 묶어놓은 거지. 이거는 결혼한 부부가 아니거든요. 결혼한 부부는 뭐냐면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게 진짜 부부가 되는 거라. 근데 내 영혼이 성장한다는 역점이 도움을 안 줘. 그리고 내 주장만 하고 내 고집을 피우고 나한테 맞으면 좋아하고 나한테 안 맞으면 싫어하니까 내 위주로 지금 살아가는 거지. 내 고집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지. 상대를 위해서 내가 도움되는 일을 한 뜸이라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아직까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인류는 아직까지 어떠냐면 부부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제 부부는 언제 나오냐면 후천시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이 후천시대 30%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때부터 어떻게 부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부부가 만들어진 첫째 조건이 뭐냐면, 이런 인성 교육을 장착을 안 하면 절대 부부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거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라는 단어 자체도 왜 쓰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부부는 분명히 일심동체라 했어요. 일심동체라 같으면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값이 있어야 돼.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요. 나는 상대를 위해서 한 뜸이라도 노력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 분리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분리되고, 부부 간에 분리되고, 친구 간에 어떻게 다 분리가 되는 이유가 지금 후천시대 정확하게 어떠냐면 다시 분리돼가지고 뭉치는 시대예요. 그게 전부 다 뭐야? 해체 모여 하는 시대가 바로 후천시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원룸이 그리 많잖아요. 왜? 전부 다 분리해야 되니까.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부모 자식끼리 전부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원룸에 살아요. 부부 결혼해가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부부끼리 헤어지니까 어떻게 자식도 같이 분리되는 거라. 그럼 전부 어떻게 부부가 아니고 가족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다시 해체하라는 거죠. 해체해가지고 이런 인성 교육을 갖춰가지고 너희들이 신령을 갖춘다면 그때 다시 뭉쳐가지고 가족으로 또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때까지 가족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부부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자연의 원리로 볼 때는 전부 다 해체해라. 해체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다시 모이라는 거죠. 다시 모일 때는 뭘 장착했을 때? 이런 자연의 진리, 교육을 장착했을 때 너희들이 가족으로서, 부부로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살게끔 돼 있거든. 그죠?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죠. 이해 되나요? 오늘 뭐 부부? 다른 질문인데, 요즘 보면 김칭명 작가의 고구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돌 선생 같은 분들도 고구려의 기상을 뭐 배워야 된대가지고, 그런 고구려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 작은 나라 하고 있지만, 우리 선조들은 저 대륙을 호령하고 큰 기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처해 있는 우리 답답한 현실을 우리 선조들은 저런 큰 대륙에서 살았으니까 저런 걸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중국에서나 이런 데서는 동북공정 이런 걸 통해서 고구려나 발해나 이런 것도 우리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고구려나 이제 발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그때 땅 따먹기 할 때 그 시대에서 대륙을 넓혀나가고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계속 그런 걸 계속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시그널로 봐야 된다. 중국에서는 이제 자기들 거니까 그 고구려나 발해 이런 것들도 중국 걸로 다 얘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소리 하는 고구려나 발해나 우리 선조들은 큰 뭐 대륙 그런 하고 뭐 몽골이나 이런 그런 이제 몸통에 있는 그런 애들처럼 우리 호령하는 그런 좀 기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좀 더 지금 좁게 살지 말고 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 이런 하는 것들이 좀 바르게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작가들이 뭐, 네, 뭐 고구려에 대해서 뭐 이제 우리 선조들이 뭐 몽골이나 뭐 중국의 몸통이 같은 중국 민족처럼 그런 큰 기상을 가지고 좀 중원대로 호령하고 있던 민족이었는데 지금 한반도에 작은 데 갇혀 있으니까 좁게 살지 말고 좀 마음을 좀 더 크게 내가지고 고구려나 우리 예전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것들 배워야 된다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법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뿌리고 그렇게 호령하고 살았던 데는 중국이나 이렇게 몸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좀 이제 뿌리나 몸통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지금 작가들이 그렇거든요. 책을 쓰는데 전부 다 과거로 돌아가. 역사 자료 가지고 과거에 우리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 과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거든. 그럼 지금도 우리는 좀 미래를 향해서 다 가고 있어요. 그럼 과거에 살던 때가 있었고 지금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럼 지금도 작가들은 지금 뭐냐면 지금 노래할 때 또 시인들이 뭐냐면 과거를 자꾸 찬양해요. 작가들이 과거의 역사를 갖다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과거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로 지금 가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리를 따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러면 과거에 있던 역사적 일어났던 사실들은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정보예요, 정보. 우리한테 지금 들려주는 정보거든. 처음 참고 자료로 삼아가지고 저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펼쳐가는데 조금 어떻게 그냥 참고로 삼으면 되는 거지. 저게 답인 만약 자꾸 저렇게 돌아가는 거야. 조선시대는 이렇게 했었고, 옛날에 고구려 삼국시대 어쩌고, 옛날에 강개토 대왕이 어떻게 했고, 옛날에 뭐 고승지가 어떻게 했고, 자꾸 좀 더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건 과거의 역사라니까. 그건 과거에 춘추 전국 시대일 때, 그죠? 그렇게 힘으로 해가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고, 힘으로 팽창한 시대는요, 누가 장땡이냐면 힘쓴 사람이 장땡이라. 그죠?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럼 그때는요, 힘쓰고 칼 잤으면요, 군사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군사들 훈련시키고, 저 나라 땅 따먹게 하면, 땅 따먹게 나라니까, 춘추 전국 시대예요. 힘 있는 사람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점령해가지고 하는 춘추 전국 시대라니까, 주인이 없는 거죠. 왜? 힘이 점령한 시대라. 그때는요, 지식을 논하면요, 그때는 그 안 되는 거지. 힘없는 그냥 지식이 밖에 안 되는 거지. 그때는 지식을 논할 때가 아니고, 전부 다 땅 따먹기 할 때니까, 춘추 전국 시대니까, 전부 다 힘으로 자랑할 때, 그렇게 성장할 때니까, 그럼 전쟁 속에서 뭘 했냐면, 무기도 개발하고, 전쟁도 해보면서 서로 문명 교류도 해가면서 되게 전부 다 지식을 생산하는 중이라.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온 이유는 뭐냐면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대의 지식을 갖다 생산하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인들이 막 있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무인들이, 지금은 그런 무인들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무인들이 신들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춘추 전국 시대 때 활동을 하고 갔던 거라. 뭐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힘의 시대이기 때문에. 힘의 시대 때는 장수들이 나타나는 거죠. 신기 있을 때도 전부 다 어떻게 장수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신장들이 와가지고 그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대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대가지고 지금은 지식사회인데. 그 힘의 시대가 아닌데 지금도 뭐라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런 기상이 있었으니까 다시 힘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 힘으로 도전하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힘이 답이 아닌 걸 지금 누가 보여주냐면 지금 중국 갖고 지금 미국이 정확히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뭐냐면 미국이거든. 공산주의는 누구냐면 중국이에요. 그럼 민주주의가 있냐? 없어요. 실패했어요. 공산주의 있냐? 없어요. 실패했어요. 왜? 전부 다 독재로 다 가고 있으니까. 그럼 민주주의도 실패하고 공산주의도 다 실패했는데 왜? 독재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중국과 미국이 뭐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를 지금 펼치는 거거든. 우리는 힘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힘으로 누르자는 거거든요. 그럼 옛날에 아프간도 좀 들어가서 미국이 뭘로 했어요? 힘으로 좀 누르라고 했잖아. 근데 힘으로 눌러줬어요? 아니거든. 지금은 쫙하게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어떻게 저 상대를 갖다 이해시켜야 되는데 힘으로 지금 어떻게 상대를 갖다 억압하고 상대를 누르려다 보니까 그 힘의 부작용이 지금 아프간 사태가 쫙하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라. 근데 미국의 힘이 그렇게 강대한데도 아프간 하나 점령 못 했거든. 또 4천만 되는 쪽을 점령을 못 했어. 그럼 힘의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죠.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대화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대화는 생각이 없어요. 왜? 우리는 힘을 갖추고 있거든. 그게 힘전하는 중이다. 그게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런 걸 좀 아는 좀 작가들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미래를 갖다가 좀 이렇게 희망적인 걸 노려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역사를 갖다가 들먹이가지고 자꾸 과거를 자꾸 강의도 하고 과거의 책도 만들고 과거에 이렇게 했고 우리 역사가 뭐 실크로드 어떻고 지금 책을 갖다가 몇 편지 만들었는데 그런 시간이 있으면 인생 교육 장착 해가지고 앞에 미래를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가들이요, 시인들이요, 안 깝깝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안 봤어요? 좀 유명한 사람들, 메이커들이 전부 어떻게 돼? 전부 다 아파서 또 누워있어. 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과거를 찾냐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특별한 어떤 소질을, 재주를 하고 나왔으니까 미래를 희망적인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자꾸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에서 뭘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답이 아니더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건 답이 아닌 거죠. 그때는 힘의 논리가 있는 시대가 있었고 그 힘의 논리 시대에서 어떻게 또 그 속에서 뭐냐면 지식을 또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면 시대별로 다 사람들이 왔다 가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왜? 지구는 신들이 어떻게 교육자이 됐으니까. 그죠? 중국과 어떻게, 이, 뭐, 옛날 상호시대가 견주면서 힘을 견주면서 힘을 자랑할 때 있었는 거죠. 그 힘 자랑하면서 그 안에서 뭘 만들었냐면 지식을 또 생산하고 갔거든.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남기고 지식을 다 생산해가지고 후대가 이걸 좀 만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자리를 지금 남겨주고 갑니다 해가지고 그 시대를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럼 그 시대는 그 시대에 살았던 신들이 와가지고 그 역할을 했던 거고 또 중간에는 어떻게 또 좌회파들이 와서 또 지식을 만들어내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불교가 있고 또 기독교가 있고 그죠? 그래서 후천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후천시대는 뭐냐면 지식의 실량이 너무 커가지고 지식이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논리까지 만들어내고 상식까지 만들어내고 엄청난 실량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천하를 호령했던 이런 뭐 옛날인가 땅이 저 우리 땅이고 땅 저 우리 땅아 우리 땅 만들면 어떡하겠는데 저 관리 어떻게 할 건데 비용 엄청나게 들었대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세계 문화를 갖다 일본이 훔쳐가고 프랑스가 미국이 다 훔쳐갔다 해가지고 지금 다 지금 박물관을 관리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 거 다 찾아봐야 된다 그래. 과거 우리의 역사니까 우리 훌륭한 역사를 갖다 조상의 남긴 걸 다 찾아와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데 저거 관리하려고 하면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럼 나놓고 잘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땅이 어디 옛날에 중국에 있는 땅이 전부 다 우리 거라 하는데 지금 갖다 줘도 우리 쓰도 못 해요. 그러면 저 땅이 스스로 우리 거 되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저 나라를 위해서 존중받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부부가 뭐라 해야 돼요 결혼하면은 내를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럼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저 나라 땅을 갖다가 내가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 살다 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갖다가 존경을 하게 되면요 저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대한민국 땅이라고 스스로 딱 갖다 바쳐요. 그럼 갖다 바치면 우리가 또 써야 돼요? 아니요 너가 관리 잘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혜를 좀 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 땅이 우리 딸이고 뭐 옛날 일본 위안부가 어떻고 뭐 과거로 자꾸 돌아간 거예요. 과거 돌아가자 보면 나는 미래를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 그죠? 근데 작가들이 그 재주를 가지고 나서 자꾸 미래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의 정보밖에 안 되는 지혜를 가지고 그거가 지금 놀고 있는 중이에요. 놀고 있으니까 내가 어려워지지 않으려죠. 정확하게 내가 어려워지는 거야. 잘 나누고 쓰면 돼요. 아까서 내가 부분 내가 얘기를 했던 거라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 내가 중국을 위해서 살면 중국이 나를 존중하게 되면요 중국에 있던 옛날 우리나라 땅이라던 땅들이 스스로 다 오게끔 돼 있어요. 일본에 가 있는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성장 발전하는데 도와주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서 살면은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존경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대한민국 사람 어떻게 옛날에 훔쳐갔던 거, 그 문화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스스로 다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갖다 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느냐? 관리하려면 돈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너가 잘 관리하라고 주면 돼요. 아니면 그네들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 또 어떤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딱 홍보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누구 걸 하냐면 옛날처럼 일본 거라 우기는 일이 절대로 없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유산이다. 그죠? 미국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죠? 중국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건 대한민국의 유산들이지 우리 게 하나도 없다라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저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존경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 옛날처럼 막 그냥 우기고 할까요? 절대 그런 법은 없는 거거든.